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나이에 스님세 나면서 절이 없다니까요. 절 쳐주다가 많아요. 저 절 필요 없습니다. 저 절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다? 사람 다니 운동하는 거. 성복을 입어서 스님이지 나는 스님이 아니다. 내가 필요한 건 뭐냐? 누구나 와서 쉬어가고 자고 가고 부부가 싸워가지고 황토방 같은 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한 달이고 보름이고 눈치 안 들게 먹고 가고 자고 가고 쉬었다 가는 거. 와서 병고치 가고 우리가 공부하고 한 공부하면서 명상하고 치료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돈 10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라 이거야. 그냥 와서 먹고 가고 자고 가고 쉬어가고 병고치 가라 이거예요. 이제 따라서 내가 집을 나왔어요. 싸워갖고 집에 와서 나와가지고 돈도 필요 없으니까 와서 먹고 가고 자고 가라 그냥 말 풀릴 때까지 한 달이든 보름이든. 근데 집에 갔더니 마누라가 당신 어디 가도 와서 여보 당신도 가봐 거기 가서 정신교육 정말로 부부는요 말을 높이면 절대 안 싸워요. 이런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꼭 물도와 요는 저는 이런 싸움이 되지 여보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물 한 잔 갖다 드니까 서로 말을 올리면은요 절대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람은 취기라도 살리게 돼요. 그게 이제 감정이 골이 깊다 보면 가슴에 한과 원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원과 한 아들 자식이 먼저 간 사람은 원과 한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 꼭지와 저 꼭지 코가 내려가면서 쭉 보면 아파요. 손 뒤보 원이 한인 사람은요 아파 미치는 이 원과 한을 빼드리겠다는 거야. 어디서 빼냐? 저한테 가서 빼라는 거예요. 그 원과 한을 빼려면 어떻게 빼야 된다? 두드려 편다고 눈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눈물을 봐가지고 한 두 개 흘려야지 한 원이 풉니다. 그럼 이 원과 한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내 가슴에 있는 요걸 엉그러진 것을 정말로 풀어내야 됩니다. 풀어내 한없이 울어버리면 10분 울고 나면요 한이 뭔가 한이 다 날아가요. 가슴을 쏘면 하나도 안 아파요. 이런 일을 앞으로 하려고 마음먹고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 저 그 대사님 예? 만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마음이 와닿는 말 누구나가 와서 차고 가고 먹고 가고 쉬어가는 곳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지금 그걸 만들려고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우리 그 이게 저 산우나 어머님은 대충 알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고 싶으면 만든 거 아니에요. 예? 하늘에서 주는 돈이에요. 자, 적은 돈은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지만 1조, 2조, 100조는 누가 준다? 하늘이 주신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착하게 먹고 선한만 먹고 정말로 이 저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나한테도 못 구합니다. 저하고 인연되는 사람들 전에는 빨리 가야 돼요. 인연되는 사람만 뭉쳐서 정말 그 돈을 쓸 수 있는 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신인데 다 만들 수 있어요. 아, 잠깐요. 이제 누구나가 신은 맞아요. 나도 신이고 저 스님이지만 100% 인정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누구다? 신이에요, 신. 신이 다 한데, 신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다 주, 신이라고 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생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승보다 나으니까 150살만 살아요, 150살. 제가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스님 당쳐놓고 앞으로 100세 시동당 내보고 또라리 했어요, 또라리. 지금 120세인데 앞으로 곧 105살 된다. 105살 되면은요 내 마음대로 잘 자랄 수 있어요. 내가 손가락이 없으면 손가락이 나오고 늙으면은 흰머리 난 게 까만머리 나고 내가 일본을 가든지 미국 가든지 5번 10번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이게 신선이다. 신선. 105살만 가면 누구나 신선이 될 수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105살 사시라는 거예요. 105살 사시면 신선이 돼요. 절대 안 죽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 밑에 부처님 밑에까지 가서 부처님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지금 가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만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절에서 제가 지금 진해에 있습니다. 진해. 진해에서는 네, 진해에서는 지금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저보고 서울 가가지고 강남에 가서 정말로 병을 고쳐주라는데 잘못하다가는 형무소 가요. 왜? 아직은 때가 아니죠. 때가 아닌 게 아니고 때가 왔어요. 왔는데 왜 안 하느냐? 모든 여건이 갖춰 있어야 돼요. 여건이. 첫째 뭐다? 마군을 잡아야 돼, 마군이. 마군이가 뭐다? 돈이에요, 돈.
돈이 마구네, 마귀에 마귀. 돈을 정복하지 않으나 잘못하면 형사합니다. 돈만 있으면요, 대통령도 움직일 수 있고, 검찰총장도 움직일 수 있고, 법원장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돈이 왜 마구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정립하려고 제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어요. 앞으로 네. 성공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소도를 잘 좀 활용을 하시고 부산에 다니는 아버지 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우리 팽천이 팽천 선생이 아주 거면 편하게 지내주기로 만들어놨고 숙소도 하나 있고 내가 왔다 갔다 하지만은 내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뭐 한두 번밖에 활용 못하니까 그래서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그걸 하고 이 우리가 전국에 이제 말하자면 치유 내지 교육을 위한 센터가 이 소도입니다. 그 개념으로 제가 이게 하고자 하니까 특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다 인연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인연법들을 굳이 뭐 자기 위주로 어떤 그것을 컨셉을 풀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조그만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오픈해야 돼요. 오픈해가지고 우리 지금 살리는 문제를 갖다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몸이 그, 이, 안 좋아져가지고, 몸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부호가 잘 안 빠져요. 그래서 한, 부처님 수행법대로, 한 열흘을 오후 부식을 해봤어요. 아침 밥 먹고, 잠깐 먹고, 점심을 좀 먹고, 그 다음은 부식을 열흘을 해봤지만은, 그, 몸에 대한 흐름이 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방편을 서면은, 우리가 지금 150살 산다. 이게 원래 저는 인간 수명이 360년이라고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예. 우리 그 1년 숫자대로 360년인데 360년을 넘어가면은 결과적으로 1500년, 1800년까지 가는 그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가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이제 우리 정신적으로 이 자연과 합일돼야 된다. 이게 이제 대언장에 제가 내림받아서 나온 문장이에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게 대원장에 그게 어느 정도 그 이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소도 개념을 특히 이제 우리 저 이강 선생님 같은 분은 제 뜻을 이렇게 서로 또 더 수기를 해서 이게 이제 이 소도 개념을 좀 전국으로 우리가 다 사실은 갖추고 있어요. 이 합류만 하면은 정말 큰 어떤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뭐냐면은, 무엇을 만들어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사람 살리는 운동을 하자, 이제. 그리고 정신을 깨게 하는 그런 몸과 마음을, 정말 그 자기 몸과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이 정신 계획 운동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자. 다 해왔지만은, 이제 합류해서 연합해서 하자. 이런 것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낙원 소도에서 지금 중심을 먼저 이제 깃발을 올리는 거고. 네, 아이고, 네. 정말 조언이 많이 하셨습니다. 네. 탄원선님도 함께 말씀을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저 앞에 스님 아시겠지만 우리 저 이강선 선생님 아시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체질이 어떤 사람은 야채를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사과를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어떤 사람 자기가 체질에 맞게끔 먹어야지 나는 체질이 안 맞는 먹으니까 또 줘보니까 어떤 사람은 체질이 안 맞는 사과가 뭐가 다 맞는 것 같아도 안 맞은 사람 먹으면 손이 떨리고 또 사람이 토하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묵으면 어지러워요. 근데 체질에 맞게끔 21일 동안 제가 시킨대로 그 사상 체질이든 팔상 체질을 바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잡아내 가지고 체질대로만 음식을 먹게 나면 정말 150살에 300살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부터 내가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되면 정말에 체질 그 주는 음식에서 병이 오는 거예요. 주는 음식에서 그 음식을 체질대로 몰라 뭐냐면 자 돈이 있어야 돼요. 자 돈이 왜 필요하냐? 장소도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 한목에 같이 10명이든 20명이든 해야 하면은, 거기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요, 여건이. 여건을 만들려면 뭐냐? 정말로 금 같은 돈이 있어야 돼요, 금. 골드 같은 돈. 정말 이런 돈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다 만들었어요. 거의 이제는 주소 담을 시간, 오늘도 지금 상해에서 사람이 올라오고 있어요. 상해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옵니다. 와, 계속, 지금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되는 대로 제가 이, 장소에서 펼쳐볼게요, 한번 딱. 네, 펼쳐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소는 있어요. 전국에 다 선정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24년 전에
정말 저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이 조국 영광과 민족의 명예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본성, 본분. 근데 24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20년이 지나면 세상이 뒤집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신념이 무적이에요. 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부정을 해요. 자기 자신을 부정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스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저는 외국인들을 만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엘빈 토플러, 도널드 도어킨, 호킹 박사 전부 제가 큰절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능성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뭐냐? 나는 대한민국을 영혼의 쉼터, 저 지친 영혼들, 병든 영혼들, 재방 영혼들 너무 많아요. 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힐링 캠프, 오케이. 영혼의 쉼터.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 네. 우리나라에서 나는 모든 이 산에서 나는 포란폭이래요. 저들한테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그 웰빙 센터, 그러니까 생명의 고향이죠. 주로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의 손손들은 뭐가 되느냐. 홍익인간 뭐 다 필요 없어요. 소셜 닥터. 명심하세요. 소셜 닥터.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저 죄인들을 이제 죄를 못 지키게 막아준다. 이게 이제 소셜 닥터라는 개념이거든요.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믿을 놈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답이 나왔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간단히 알고 보면요. 믿을 놈 없다? 그거 한탄하지 말고, 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된다, 이 시대에.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을 제가 이제 만난 지가 벌써 10년 넘었고, 2008년도에 만났으니까, 이제 한번 제대로 오사카 갔다 오면서 큰 판을 짜자는 거죠. 큰 판을. 그래야 돼요. 천손이 옵니까? 지금부터 전체에 책임져요. 그 책임을 못 지면 천손 아니지. 아무도 책임 못 지면서, 뭐, 이름만, 말로만, 꿈속에서만 천손이면 소용 없다는 거지. 이제는 제가 얘기한 건 실제적으로 저들이, 우리를, 아, 저분들이 드디어 깨어났구나, 바로 섰구나. 진짜 천손의 나라, 아침, 저녁으로 우리나라를 향해서 절할 수 있는 경별, 자들이 막 스스로 이제 우러나가지고, 그럴 수 있는 각오로 저희가 이제 여기 소도 네트워크를,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볼 때. 우주의 역사가 응축되는 곳이 소도고, 그 소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평화를 지켜주는 어떤 이게 중심축이면서 그 희망이 핵이 될 수 있게 우리 스님 좋은 말씀 준비하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정말 한번 해봅시다, 올해. 이제 올해 가고 내년부터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이 되는 그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가보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 정신에 도움, 저,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인력도 속에 지방의 장소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과 함께 좀 언론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 걸 신경 써서 이제 뭐 자기 거 이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지금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그 급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참 소설 닥터란 말 참 좋네. 그래 어쨌든 이 사회를 이 영성정화, 정신정화에서 시작해서 이 문화정화, 전부 정화시킬 때가 있다는, 됐다는 거죠. 이 전부 정화시키는데 우리가 앞장섭시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소셜 닥터,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여기서 누가 이제 장이 되는 날이 오면요. 증명서 하나씩 주는 거야. 소셜 닥터 자격증. 그걸 한번 만들려고요. 라이센스로. 그 이제 금증이 돼야죠. 금증. 검증을 해야죠.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해야죠. 어떤 병을 고쳤을 때 병의 네. 종류가 많잖아요. 네. 정말 많아요. 그 병을 최하 3개 내지 5개 이상 고쳐갖고 그 고칠 사람이 역시 당신이 내 멘토란 정도로 그렇죠. 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검증단을 네. 스님이나 우령스님이나 이분들이 앞서가신 뭐 깨달았고 많이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격이 있는 분들이 검증을 해서 그 자격증을, 라이센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씨앗도사라고 있었어요. 씨앗도사. 지금 씨앗도사 있는데, 이분이 모여있는데, 한 번 도인하고 모여있어요. 도인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가니까 국회의원도 오고 막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주 봐주면서 제가 치료를 해줬어요. 치료. 치료했는데 전기치료 했어요. 전기치료. 전기 220보다 했더니,
아, 내보고, 전기공사를 한 사람이 큰일 난다, 이거. 그분은 그러세요. 전기에 시급한 사람은 치료를 못 받아요. 두 번째, 어디 그 고압선에서, 고압선에 떨어져갖고, 사람이 비 올 때 지나가다가 그 맞으면요, 죽든지 병신이 돼요. 근데 그렇죠. 그 고압을 맞아갖고 병신이 안 되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요, 잔병 치료 안 합니다. 맞아요. 왜? 왜? 그 사람은 자살해 죽든지, 차에 맞아 죽든지, 물에 빠져 죽어서 몰라도 잔병 치료. 암, 당뇨를 절대 그런 병에 안 죽더라, 이거지. 병기 맞아가지고 네. 젊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면서 치료를 해줬더니, 그, 씨앗도사 그, 자기 상자가 하나 있지. 여자분들 그림을 잘 그려요. 이름이 그렇게 생각났는데, 그 친구가 그 구신도 모르는 그, 이 죽비가 있어요. 19라는 숫자는 구신도 모르는 숫자예요. 그걸 가지고 구신을 쫓아내는데, 자기가 하겠다, 자기가. 자기가 자기 원사 다듬어, 그쪽, 이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해야 되는데, 앞에서 하겠다, 문 열어놓고. 앞에서 하다가, 그, 자기 은사한테서 나오는 그 영을 바로 받아가지고, 넘어가더라고. 넘어가는 걸 제가 왜 시킨들 안 했냐. 나쁜 영은 앞으로 창문 열고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받아보고. 자기가 받을 게 앞에서 터내. 이치를 모르는, 이치를 모르니까. 잘난 척 하다가. 교만해. 예, 그래, 하는 걸 내가 두 번 다시 앞으로 손대지 마라. 네. 이거 손대면 큰일 난다고 말하는데. 그때 그 씨앗도사가 이제 인정을 했죠, 그 당시에. 아, 이런 방법으로도 구심도 쫓고. 근데 거기서 제가 조금 이제 배워가지고 지내가지고 한 3일 가까이 지금. 구신 들린 사람 그리 많아요. 전국적으로 구신 들린 사람. 아유, 말도 못해요. 너무 많아요, 구신 들린 사람. 귀신 장난해요. 네, 그래서 구신 들린 사람 자기가 뺄 마음이 약 90%, 1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빼고 그걸, 자기가 즐기는 사람은 안 빠지더라. 맞아요. 안 빠져. 절대 안 빠지고 한 10% 정도, 한 10% 이상은 내가 빼야 되는 사람은 다 빠지더라. 구신 들린 사람, 병 들린 사람, 그 다음에, 사주 봐가면서 센스 일으키고 있어, 사실 있는데, 그게 내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함께 가면 돼요. 네, 혼자 가면 혼자 힘들어도. 그, 천도지 하면서 돈 많은 사람은 1,000,000도 받고, 돈 없는 사람은 100,000,000도 받고, 진짜 돈 없는 사람은 재물만 가져온 난 해줄게. 그래서 제가 해줬는데, 그게 내가 스님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게 뭐냐, 다 함께 어울려서, 그렇죠. 각자의 달란트가 있어요. 자기 각자의 달란트,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달란트를 갖고 이제 써먹을 때가 안 됐겠느냐. 그 뭉치는 어떤 기운을 가지고, 누구나가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 그래서 남한산성을 지금 많이 찍어 놓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우리 공사인데? 네? 우리 사는 데가 마천동. 남한산성이 지금 한 80, 한 2만 평인데 한 60억 달러더라고, 60억. 그리고 그걸 지금 현재 70억, 60억 달러인데, 그거 지금 현재 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 안 되면, 갑사 후에 신흥암이라고 있어요, 신흥암. 접근성이 좀 안 좋아요. 거기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절인데, 접근성이 조금, 그래서. 너무 강해요? 네, 네, 그래서 이쪽에. 그, 맑은데, 강해. 이쪽에 좋을런지, 아니면 아산 쪽에 지금 절하나 구해놨어요, 아산 쪽에도. 아산이 날란지. 저는 그 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이 아니고, 성보고 있으니까 그냥 스님이니까, 그냥 한 20평짜리 절이 하나 있을 뿐이고, 그 애는 나머지 뭐냐?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이 지금 사찰식으로 하면 안 돼요. 호텔처럼 깨끗하고. 그쵸, 완전. 네, 정말로. 완전히 이제 야, 이 세상에서 뉴욕에 와서, 유럽에 와서 내가 지금 최고급 호텔에서 지금 치료를 받는 생각으로 알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그 공짜로 해가지고 아무 때나 그냥 그 이렇게 뭐라고 푸석푸석한 그런 데서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재료서 깔고 보면 호텔식으로 만들어 놓고 누구나 와서 2년 다른 사람 와서 쉬었다 가고 자고 가고 묵고 가고 병고치 가고. 그러니까. 예.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하십시오. 예, 예. 그 저는. 갇혀야 돼. 저는 꼭 해야 돼요. 왜? 예.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예, 승려 생활을 접고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승려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내 직업이 승려예요, 승려. 근데 승려가 이 인생에 내 가는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승속 불이. 불이의 길을 가죠, 불이. 불이의 길을 가요. 너무 감사할 필요 없어요. 성년이 이번에 그거 다 필요 없고, 자기 할 일 자기가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돈마구니가 있는데, 네. 돈마구니도 있지만, 그 정치마구니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권력 마구니를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저는 권력 마구니도 잡아야 돼. 아니, 그런 마구니 놔둬버리고 네. 뭐냐면 돈이 마구니니까 네. 돈을 정복해야 되겠다. 돈을. 아니, 글쎄,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요. 그 돈을 정복하려면 네. 뭐냐, 내가 돈을 땡겨와야 돼. 그런데 아, 네, 정치인들이라든지 좀 바빠가지고. 그 은행장들 통해 갖고는 잔돈뿐이 안 돼요. 아니, 이게 제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뭐, 완전히 주권을 해소하는. 네. 국민 주권 시대, 제가 그걸 해하고 있습니다, 요새. 국민 주권 시대, 국민을 행복을 지킬 수 있고, 국가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을 세우라는 거죠. 국민을 무시하고, 나라를 망치는 권력은 이제 끝! 이제 까불지 마라 이거죠. 저는 불과합니다, 과거. 제가 하는 말은. 그렇게 아시고 있죠. 그걸 하려면은, 그것도 맞지, 뭐가 있다? 그치, 돈이 좀 있어야, 돈이 있어야 돼요. 조직이 있어야 돼요. 예, 돈이 있어갖고, 예. 정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 예. 최고의 검사, 최고의 판사를 내 앞에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하시니까요.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11살 때부터 저희 사부님에게 이제 물려 사대지자 그러느라 세우는 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차차 이제 서로 이제 퍼즐을 맞춰가자고요.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 하고 싶은 말씀은 네. 모든 것은 아까도 화를 내는데 그러나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게 아니다. 사람이 나이도 늙는 게 아니에요. 늙는 게 아니에요. 왜 또 늙는다? 화를 내니까 늙는 거예요. 아닙니다. 화만 낸 게 아닙니다. 욕심. 욕심은 마누라 욕심, 여자 욕심, 남자 욕심, 자식 욕심, 돈 욕심. 무조건 피가 팍팍 썩어요. 근데, 아, 아까 화를 내는데, 앞으로 그 화를 조금. 아니, 화를 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작전사는 거예요. 아, 잘했어요. 쇼예요. 아, 그러고 잘했어요. 잘하세요. 저는 화를 안 내요. 쇼예요, 쇼. 아, 절대로 우리가 하는 일에 끼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제가 걸러냅니다. 오늘 그 잘하셨어요. 네,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이게 귀신 까먹는 돈지랄, 힘겨루기, 잘나 돈, 귀신 장난.